자, 그러면 여기서 전두환 씨의 빈소가 마련될 병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에 의하면 전두환 씨가 병원 밖에서 숨졌기 때문에 이 시신을 병원으로 영안실로 옮길 때도 PCR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PCR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게 되고 조금 전에 당초 한 4시쯤에 병원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오후 2시 30분쯤에 들 것이 연희동 집으로 들어갔다는 뉴스가 현장 기자로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취재하고 있는 신정훈 기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기자, 그곳 분위기 지금은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향년 90세로 사망했습니다. 오전 11시쯤에 연희동 자택에 거만이가 도착해서 전 씨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리고 검시도 끝났는데요. 이야기한 것처럼 앞서 조금 전 전 씨 시신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 등 절차가 마무리됐고 2시 50분쯤 시신을 실은 차량이 자택을 나서서 이제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장례식장 주변엔 벌써 많은 취재진들이 모였는데요. 올해 90살인 전 씨는 최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걸로 전해졌는데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증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전 씨는 오전 8시 40분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졌습니다.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에 따르면 당시 집에 있던 부인 이순자 씨가 가장 먼저 전 씨를 발견했습니다. 신정훈 기자, 전두환 씨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유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정기 전 비서관은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고 또 유해는 화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 전에 전 씨가 쓴 회고록에 유언이 남겨져 있다면서 북녘 땅 내려다 보이는 전방고지에 백골로 남고 싶다 이 대목을 읽었습니다. 또 전방고지 장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화장해서 연희동에 모시다가 장지가 결정되면 옮길 것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전 씨의 국립묘지 안장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의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SBS 신정원입니다. 자, 윤춘호 의원, 지금 신정 기자의 현장 중계차도 들어봤습니다만 전두환 씨 빈소는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씨 빈소의 표정과는 많이 다르겠어요. 사뭇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왔고요. 또 어떻게 보면 죽음을 계기로 해서 그 자신의 어떤 행적에 대한 재평가, 일종의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까지 포함된 그런 계기가 됐던 데 비해서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사법적 단죄는 말할 것도 없고 역사적 평가마저도 어떻게 보면 완성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씨가 만든 당에 어떻게 보면 그 당을 이은 당이잖아요. 근데 그 당의 주요 당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 후보까지도 빈소를 찾아서 조의를 표하지 않겠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죽은 자에 대해서 대단히 너그러운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조차 저러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전두환 씨가 얼마나 처절하고 그다음에 매섭게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두환 씨가 생전에 했던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주 민주화 운동 발포 명령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고 그때 폭동이다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내가 광주에 가서 분신 자살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시간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택시 운전수라는 영화가 나왔었죠. 광주의 진상을 세상에 알린 독일 기자. 이 독일 기자를 광주 현장까지 함께 택시를 몰고 갔던 택시 운전수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제가 민정기 전 비서관, 조금 전에 전두환 씨가 사망했다고 세상에 알린 민정기 전 비서관과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때 민정기 전 비서관이 했던 이야기, 조금 전에 기자들에게 이미 광주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사죄드리지 않았습니까? 뭘 더합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듯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두환 씨의 전두환 씨 측의 인식은 전혀 바뀐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 광주 사태, 광주 당시 5.18 당시에 벌어졌던 그 상황, 그 사건 자체는 폭동이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아무런 법적 정당성도 없는 시민이 무장을 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간첩들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를 집요하게 습격을 하고 군수공장을 습격을 해서 장갑차나 사령줄을 뺏어가지고 그걸로 무기고를 습격하고 하는 행동도 이거를 그럼 폭동 아니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걸 무슨 3.1운동 같은 운동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벌어졌던 그 상황 자체는 뭐 두말할 것 없이 폭동이지만은 아니 5.18 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 민주화운동이라고 보는 거지만은 그 민주화운동이라고 보질 않는 사람들도 그런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전두환 씨 측의 인식은 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내가 사죄를 하게 되면 자신의 집권 자체의 정당성이 사라진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형식 법논리 또는 형식 논리상으로 지휘권자가 아니었다. 나는 참모인 보안사령관의 위치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계엄사령관이 발포 명령권자였고 그 이후에 집권을 해서 이 모든 책임을 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법적 책임을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하게 되고 그로부터 간접선거에서 집권을 했고 5.0하국 내내 대통령으로서 재임한 분이 그 앞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민주항쟁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 집권 과정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5.18 민주항쟁을 진압한 것이 집권하기 위해서 진압한 것이 되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그 걷잡을 수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형식 논리적으로 나는 발표권자도 아니고 그때 당시 진압 명령권자도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 방어 논리를 정립을 한 것이고 그것이 또 한 가지 그때 당시에 계엄사령관이 이성 계엄사령관인가요? 그분이 모든 것은 내가 결정했고 내가 발포했고 내가 진압 명령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저 법적 문제에서 충분히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또 기본적인 환경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5.0화국의 어떤 정당성 문제를 계속 주장한 것이죠. 예. 본인들의 집권 정당성 그것만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할 기회를 전두환 씨는 놓쳤다. 전두환 씨 가족들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들 노재훈 변호사 여러 차례 현장에 가서 사죄 드리고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이죠. 당시 그림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노재훈 씨는 이렇게 가서 아버님을 대신해서 제가 와서 사죄 드립니다. 아버님도 평소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늘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과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신해서 사죄하고 있는데 최재성 전 수석님, 전두환 씨 아들들, 가족들로부터는 이런 행동이나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노재헌 씨가 저렇게 한다고 과거의 흔적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현재 시점 오늘에서는 그것이 이 하나의 이제 사과나 반성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두환 씨에게는 그조차도 없었죠. 가족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또 전두환 씨 스스로가 반성이나 사과 인정이 없는데 가족이 또 그렇게 할 리도 만무하고요. 뭐 그 이순자 씨는 늘 전두환 씨의 논리나 네. 주장을 오히려 외워하고 따라가는 뭐 그런 모습까지 또 서슴지 않았던 거죠. 제가 2003년 1999년 합천이나 부산 갔을 때 취재하고 와 오고 그다음에
전두환 씨 부부와 함께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순자 씨가 남편의 이야기 한영 1분 하면은 부인이 한 2분 하고 그렇게 상당히 이야기를 오히려 주도적으로 더 많이 했던 기억도 나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 이순자 씨가 남편을 대신해서 찾아갔었습니다만 끝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죠. 당시 기자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었는데 한번 그때 모습 볼까요? 전재욱 씨는 사과하는데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할 수가 없으신가요? 전재욱 씨! 이순자 씨! 넘어지세요. 예,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1999년에 합천 부산 쪽을 갔을 때 제가 산 정상에서 등산 도중에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씨 광주에 갈 생각 없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광주를 한번 가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또 광주도 뭐 불교계에서 존경의 사람은 가지. 초청하는. 난 목포 작년에 갔다 왔잖아. 순천도 갔다 오고 계란도 맞고 말이야. 계란 맞고 그러니까 뭐 폭탄 맞아도 난 갈 때 가는 거야. 광주에서 내가 볼 때 그지 누구라도 책임질 만하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모두 중심이 돼서 한번 초청을 하면 광주도 방문하고 못할 리가 없지. 못할 리가 없는 거야. 그러나 끝내 저 이야기는 실천되지 못했고요. 나중에 재판받기 위해서 30년이 지나서 광주를 갔었죠. 근데 이제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원 씨가 광주에 가서 그 사과 행보를 보인 그 대목은 우리가 좀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광주 그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그 수도경비사령관 뭐 그런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압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좀 적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때 당시의 그 군의 지휘 체계가 과연 정말 그 군 개통에 따라서 지휘가 되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그 국면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가 인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신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했고 그 자녀까지도 그 저 유족들 유가족 뭐 피해자 희생자들에게 그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 좀 그런 면에서 자신이 정말 자기가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자녀들이라도 좀 그런 겸허한 태도였으면 좀 국민들이 또 받아들이기에 조금은 더 누그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우리 주영진 기자께서 인터뷰한 내용에도 보면 광주에 가서 사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 내가 뭐 못 갈 데가 어디 있느냐 가고 싶으면 가는데 뭐 별로 갈 필요가 없어서 안 갔다는 그런 투잖아요. 그런 면이 사실 많은 그 광주 시민들 또 호남의 그 시도민에 대해서 좀 더 격앙된 감정을 갖게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인터뷰에서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노태우에게 내가 정권을 물려줬다는 표현을 아까 했고 그리고 당할 각오도 했었다. 네. 그다음에 광주도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초청하면 가겠다라는 표현을 해서요. 이게 퇴임 후에도 하여튼 그 독재자의 생각은 1mm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성 계엄사령 당시 계엄사령관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두환 씨하고 법률적 그 공생 관계일 수밖에 없죠. 이성 씨가 만약에 전두환 씨의 이 지시에 의해서 내가 계엄사령관으로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하여튼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도 또 저간에 있었던 거죠. 네.
저 당시 부산 또 합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산에서 했던 인터뷰 내용 하나 더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기간인데 말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경제 위기를 정말로 잘 극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김대중 정부의 경제 정책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한번 들어볼까요? 나도 대통령을 지난 사람으로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나 작년 안에 참 걱정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완전히 모두 참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걱정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양반들은 아주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적극적이고 우리의 그 어느 정도 실정에 맞게 이렇게 좀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현 정부에서 경제 정책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두환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 5월 단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집권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날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절대 애도하지 않겠다.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5월 단체들은 전두환 씨가 한마디 사과의 말 없이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히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죽음으로 진실을 묻을 수 없다. 전두환은 죽더라도 5.18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 전복과 5.18 학살 주범, 민간인 대학살 책임자 전두환이 사과 없이 23일 사망했다. 그동안의 재판이 대한민국 헌정사를 유린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책임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역사적 심판이 되기를 기대해왔지만 그 죽음으로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5월 학살 주범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만고의 대역죄인 전두환의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 정동연 5.18 기념재단 이사장의 말이 있었는데 윤춘호 의원 상당히 5월 단체 광주 시민들 정말로 많이 착잡한 오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사과를 듣고 싶었던 사람, 네. 그 사람이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그런 어떤 허망함과 허탈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저는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참 걱정이 돼요. 여기 지금 두 분 여야 대표에서 나오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두환 씨의 삶과 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크게 의견이 다른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을 때는 사법적 단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역사적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의견들하고 사실은 공론장이 아닌 데서 이루어지는 말들이 사뭇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대표가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12.12와 5.18 말고는 정치는 잘했다고 그러지 않느냐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어떤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전두환 나쁜 사람이고 역사 심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자리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두환 씨 사망과 관련해서 두 분께서도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결국 광주에 가겠다는 말 그냥 빈말로 그치고 말았고요. 광주에 간 것은 30년이 훌쩍 지난 그 다음에 갔는데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자신의 회고록에 남겼다. 그래서 고발을 당했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을 받을 당시에 전두환 씨의 모습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민의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예. 광주 시민들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발포되면 부인합니까? 5.18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과 안 하실 겁니까? 네, 저 질문들이 아마 국민들의 마음,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질문들 아닐까요?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5.18 책임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이래? 그리고 그 이전에 건강이 좋았을 때 그런 얘기했던 기억도 나네요.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전두환 씨가 이 재판을 받던 그 와중에도 건강이 좋지 않다. 매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은 또 시간이 날 때면 골프장을 찾아서 골프를 쳤다. 정의당 이만솔 당시 부대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도 당시 상황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영상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와서 그래? 아니 광주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이거 뭐야? 하시는 것이. 저 정의당 부대표고요. 천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천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안, 납부 안 하셨잖아요. 아니, 그리고 벌써 수년. 일부 가족. 에서는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적어도 저 골프를 칠 때만 하더라도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뭐 이제 모든 기억이나 모든 상황 자체가 그 완전히 뭐 그 감소된 네.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고 뭐 조금씩 증상이 올 상태가 있으니까 뭐 저 상황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그 좋지 못한 장면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때 뭐 재판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에도 뭐 가지 않겠다 이런 와중에 저런 그 장면이 국민들 앞에 보여져서 상당히 좀 많은 분들에게 그 실망감을 주고 또 분노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최재성 전 수석은 전두환 씨 관련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뇌리에 박혀 있습니까? 역시 그 학살로 정권을 찬탈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그런데 골프 사랑은 좀 유별났던 네. 것 같고 또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사실 퇴임 후에 모습에 더 분개했거든요. 특히 29만 원밖에 내리갑에 없다 이런 얘기나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국민적 분노를 더 샀고요. 정신 세계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굉장히 특별한 사람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부터 애튼 마지막까지 정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갖고 그 자신의 주장이나 논리가 예나 이 마지막까지나 똑같았거든요. 참 그런 걸 보면 역시 철권 통치는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이제 생각도 듭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긴 합니다만 1980년 그 와중에 어느 날 텔레비전에 등장한 군복 입었던 전두환 씨의 모습. 저도 아마 그 장면이 대단히 충격적이었고 그냥 군인이 아니라 뭔가 그때 아버님 뭐 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세상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기억도 나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중학교 3학년 네. 때였는데요. 12.6 사태 그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그렇죠. 예, 원흉 김재규는 이렇게 시작했던 것이 아직도 충격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윤철호 의원은 어느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등장했던 그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수사 결과 발표하던 모습이 기억에 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전두환 씨가 80년 이후에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우리 사회의 어떤 악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사실은 족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전두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상징하는 우리 사회의 어느 한 세력, 어떤 계층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두환 씨가 사망하는 것으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닐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미진한 어떤 민주주의의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배려랄지,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대한 어떤 공존 의식이랄지 이런 것들은 부분들은 전두환 씨가 죽는다고 해서 그냥 바로 해결되는 문제 아닐 것 같고요.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전두환이라고 한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지금 생존에 있는 전직 대통령이 과연 누굴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이 누구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1대부터 3대까지 이승만, 4대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5대부터 9대까지 예, 18년 동안 집권했었죠. 박정희 대통령. 80년 5월에 서울의 봄 당시에 힘이 없었던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씨가 대한민국 11대, 12대 대통령을 지냈고요. 다음, 직선제가 부활하면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자,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이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존에 있는 대통령은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뿐인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바로 감옥에 있습니다. 참 우리의 불행한 헌정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고도 뽑았던 대통령이 결국 또 감옥에 가는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 부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역사적으로 이런 헌정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뭐 주로 이제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을 그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을 때 항상 그 나라에서는 건국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그 다음에 국가의 정통성 문제를 결국은 이제 그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과 역대 대통령들의 헌정사를 통해서 자랑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미얀마 같은 나라들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긴 있었지만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역대 대통령들을 전부 이렇게 교도소에 보내거나 또는 뭐 일부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또 정파 간에 극단적인 또 평가가 다른 이런 그 불행한 헌정사를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새로 집권하는 차기 대통령은 이러한 역사의 그 비극을 역사와의 화해를 통해서 이제 헌정사를 좀 바로잡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사실 대통령 후보들이 그 이념적으로 한 측면만 그 대변하는 듯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은 또 지금 이념 대결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또 대통령으로 선출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화합하고 역사와 화해하는 그런 그 전통을 맞이할 수 있을까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요. 차기에 집권하는 대통령은 지금까지 불행했던 헌정사를 되풀이하지 말고 스스로가 좀 역사와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에게도 그런 그 조치를 해서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불행한 헌정사를 되살리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두 전직 대통령 뭐 사면 복권하는 문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또 문제는 지금 두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서로 상대를 향해서 내가 당선되면 저 사람은 처벌받고 감옥에 가야 한다라는 취재 발언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재성 교수님?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뭐 그런 취재 이야기를 언급은 안 했지만요. 근데 아니, 보통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이승만 전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야를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에게 역시 총칼을 겨눴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하야 요구를 받았었죠. 국부로 칭송받았는데 결국 마지막은 대단히 안 좋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사실은 군사정부가 등장을 하고 18년 지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정희 사망 후에 다시 또 이 군사반란으로
전두환 이 정권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요 한 26년의 역사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암울했고 아주 폭압적인 이제 역사였죠. 그리고 87년에 소위 민주화 항쟁으로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마련이 되고 그 뒤로는 총칼로 집권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지는 네. 이런 과정들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 두 전직 대통령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2016년 말 소위 말해서 이제 촛불혁명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했던 혁명으로 이 과정에서도 역사적 진화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11대 11회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 사망 소식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